사실 사는 그대로가 아이디어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특히 또 예술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영감 지천이 다 널려 있고 우린 거기에 발만 담그면 된다고 할 정도로 세상 모든 게 영감의 소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의 삶이 뭐 스스로는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없고 나는 뭐 낭만이 없어 내 삶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그분들의 삶이 또 저한테는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낭만이 없는 삶이라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지 절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치가 없고 영감이 안 되는 삶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전제하에 저는 이제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 얘기, 그리고 막 사물, 이 눈에 보이는 뷰, 이런 게다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 머리를 이제 지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가 그제 음악의 색깔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홍대 괴물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홍대가 붙는 거는 그닥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면 그 말이 또 굉장히 선입견이 생기는 말이니까, 그 어떤 장르적인 그 틀이 되게 없는 뮤지션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홍대라고 하면 일단 그 약간 장르적인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좀 아쉽지만, 어쨌든 간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무대가 홍대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홍대 여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항상 기자님들이나 뭐 뭔가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도 멈칫멈칫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홍대에서 좀 뭔가 유명하게 잘 활동하는 여자 아티스트가 있으면은 거의 다 그냥 일단 여신을 붙여줘요, 기본으로. 저한테 약간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럼 마녀라고 하세요,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마녀라는 호칭도 있었는데, 근데 뭐 마녀는 좀 약간 나쁜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괴물이라고 한게 저한테 되게 귀엽고 중성적이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괴물이, 이제 누군가는 한강의 괴물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괴물이 약간 도깨비? 우리나라 도깨비 같은 그런 거라서 뭔가 되게 창의적이고 장난도 잘 치고, 때로는 괴팍하지만 때로는 또 정이 있고, 이런 약간 변화무쌍한 모습들도 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언니들도 아마 저한테 그런 것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음악적으로 뭐 변화무쌍한 거나 평소에 성격은 또 약간 좀 허당한 기질이 좀 있어서 그런 걸 보고선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좋은 것 같고, 뭐, 네, 그렇다고 뭐 홍대 여신을 바라는 게 진짜 안 붙여줬다고 서운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괴물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소통이랑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여자로서 일단 살아왔을 때는 뭐그 가까운 이제 남자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뭐 연인들과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싸우고 그것도 이겨오고 또 풀어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여자가 당연히 다 그런 게 아니고, 저의 성격, 고질적인 저의 성격이 있겠지만, 약간 여자들이 소통을 하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본능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뭔가 수단은 떨고 있지만 이게 소통이라기보단 하나의 그냥 행위 같고, 털어내는 게그 그냥 즐거움을 발산하는 행위 같고, 소통이라고 하는 건좀더더 약간 무거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자그 상대방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아니고 이게 다른데 서로 그냥 온전히 넣어주는, 저 사람 마음이 나랑 완전 다른데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렇게까지밖에 아직 설명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행위였어요. 그리고 되게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행위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또그 우리나라의 그런 여성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씩 피의식이 나도 모르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피의식 자체가 소통을 막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돼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해소가 되면 소통이 되고, 그럼 피해의식에서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아니, 하나밖에 없어도 잘할 수 있구나. 여기에 맞는구나.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리더라고, 제가 지금 뭐 리더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떤 자리에서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내 가능성뿐만 아니라 상대방, 남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취한 종류가 아니고 성질이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 게제 꿈인데 그냥 힘이 다할 때까지, 뭐 죽을 때까지 창작 활동을 계속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앨범이 됐건, 뭐 그런 영화 음악이 됐건, 뭐 진짜 무엇이 됐건, 남의 음악을 쓰는 게 됐건, 계속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지속성을 가지는 게제 꿈입니다. 어려운 점이라면은,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렇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너무 없다는 것?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 음악이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이상하고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이나 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문제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취향이라는 그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라서, 거기에 대해서 막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 너무 휩쓸려 버리면, 와, 저 사람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좋아하네? 뭐 이런 게 너무 휩쓸려 버리면,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가족들의 도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사실 결혼 생활하거나 막 이런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가족들 자체가 괜히 피곤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식상한 거지만.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서로 피해를 줄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좀 엄마 입장에서는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엄마 눈으로 보기엔 막 이렇게 히피처럼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잔소리보다는 좀 믿어준. 그래, 뭐 네가 뭐 음악이라는 것이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러면서 뭔진 모르겠으나 이해를 무턱대고 해주는 그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되게 네, 뭐 식상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 때문에 계속 용기를 가지고 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한 거는 가족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제가 뭐 어떤 효과라기보다 성취를 해서 뭐 상을 받아서 뭐 돈을 벌어서 라기보다는 그랬을 때에도 그만두고 싶고 힘든 적은 굉장히 많았는데 다시 하게 된, 다시 마음을 잡게 된 이유는 다 가족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하루하루 늙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저는 거울을 보면서 되게 객관적으로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가 많이 났네?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가끔은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감정으로 연결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겼네? 이게 감정이 있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 눈썹이 좀 자랐네? 좀 피부가 까칠한데? 뭐 대부분 약간 이런 묘사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면 좀 관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막 이뻐지려고 보고 관리 때문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도 거울 보는 행위가 좀 저도 가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뚫어져라. 눈을 마주치면서 너구나. 나야. 너네. 그냥 이런 마음으로 계속 바라봐서 어떤 때는 정말 무서워가지고 한 번은 그 항상 이렇게 보는데 좀긴 시간 본 거예요. 그날따라. 그리고 상태가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거울을 보고 있는데 순간 진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존재처럼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눈을 뗐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갖고 그런 되게 재밌는 행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뮤지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공연을 위해서 움직이는
다 같은 분야, 다른 분야 있잖아요. 다른 분야의 분들도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 단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약간 소규모 공연이라는 거는 수입이나 이런 거는 뭐 화려함은 좀 적을 수 있어도 집중력은 더 높아지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도 훨씬 큰 집중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더 재밌는 작업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공연이라고 재밌는 작업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재밌는 작업 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죠. 좀더 적은 자본으로도, 좀 적은 사람들로도 재밌는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게 많아지니까, 예술하는 사람들, 또 예술 주변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죠.